오늘 처리하지 못하고 방치하면 걷잡을 수 없는 부동산 대혼란이 초래될 것입니다. 긴급한 부동산 비상대책에 대해 미통당은 여당 독재 프레임을 씌우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그것은 결코 통하지 않습니다. 진짜 독재는 유신 독재. 밥값을 하는 날입니다. 진정 제도가 되었어야 할 선거가 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통당에서 아까 반대표 던져달라고 했는데 박근혜 정부인 2016년에는 급기야 다주택자 비중이 당시 청와대 수석이었던 김종인 현 미통당 통합당 비대위원장의 주도로 1가구 2주택자 대출 회수와 같은 강력한 투기 억제 대책도 발표됐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엽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물량 공급 효과도 발휘될 것입니다. 미통당은 더 이상 트집점을 탑지 말고 토론 심사를 거부하고 퇴장한 사람들은 미래통합당 의원들이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마치 상임위에서 퇴장한 이후에도 민주당을 비롯한 여타의 야당들도 심도 있게 충분히 토론하고 검토했습니다. 긴급한 부동산 비상대책에 대해 미통당은 여당 독재 프레임을 씌우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그것은 결코 통하지 않습니다. 미통당은 부동산 투기 정당에서 돌아와서 당당하게 우리 부동산 투기가 하겠다는 걸 오늘 협조해 주시는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 본회의 발언에서 미통당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일부러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그 이름에 흠집을 내려는 사람들입니다. 제발 민주당 의원들 예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우리 방금 전까지 방 열심히 방 일하다가 수다 한번 문제 오셨어요. 이거 열심히 한다고 찍어놨어요. 중간에 먹는 거 찍어놨어요. 어디까지 보내야 되나? 여기. 야, 이놈이 나오네, 그래도. 대표님, 편한 질문 하나만 드리는데요. 오늘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공수처 출범을 좀 부탁하면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할 수 있겠다. 여기 와서까지 공수처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겠어. 오늘은 수해 복구에만 복구만 좀 하고 여기 와서 공수처 이야기를 하는 게 바람이. 오늘 우리 참 주호영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미통당의 국회의원들 우리 지역에 지선의 미통당이라고 하면 우리 기분 안 좋아하는 거 같아요. 통합당. 죄송합니다. 우리 저 통합당의 의원들이 대거 오셔서